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작 TV. 아, 민트님, 저 이렇게 패는 거예요? 지금 저 이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녹화 되고 있어요. 예, 때려. 잠깐만. 진짜 아니야. 잠깐만요. 자, 졸지, 자꾸 추노꾼 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작 TV. 명작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밖으로 못 나가요. 아이고, 아, 내 치킨이. 아이씨. 아유! 아, 한 대 맞으면 이렇게 속박되구나. 야, 본인 무기 자랑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샌드백 활용하시고. 형님 폐야, 기분이 좋사합니까? 기공탄. 아, 제가 때렸는데, 데미지가 손톱만큼 달고 있습니다. 미스도 잘 뜨고요. 로션 발랐나봐요. 되게 피부가 부드러우시네. 아, 자꾸 비껴나갑니다. 아, 예, 세다는 거 인증, 알겠습니다. 네. 기공탄을 쏘면은 이렇게 속방할 수가 있군요. 이 기공탄은 기공탄 때에 다시 한번 재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전투 향상술에 대한 컨텐츠 되겠습니다. 전투 향상술. 어, 영광 동쪽에 홀로 외로이 있는 홍길동 NPC. 보신 적 있으시겠죠? 자, 홍길동 NPC랑 대면하면서, 네, 끝내, 그렇게, 꼭 죽여야만 했냐? 자, 영광 쪽으로 가겠습니다. 패배. 아, 보기 싫은데. 자, 마을에 영광으로 이동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공탄 쏘면 못 움직여 영. 얼음 법사가 죽였어요. 네. 밥 먹이고 소화기관 좀 신경 쓰이네. 알겠습니다. 아, 밥. 소화기관이 여기 있다. 갈비찜 좀 먹어주자. 야, 거의 기아 체험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약간 그 저승과 이승을 오늘내 했습니다. 지금 주인공 캐릭터. 와, 거의 이 정도면요 기네스에 올려야 되는데. 어. 자, 영광의 동쪽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홍길동 NPC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퀘스트 깨시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신 적 있어서 구면이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초면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길동. 자, 이 홍길, 닥쳐. 야, 이 홍길동이 말하는 거는 듣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전투 향상술인데, 저는 창술이죠. 창술 누르고 전투 향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 향상술은요, 말하기 전에 홍길동 NPC는 돈과 기술 점수를 받고, 제가 기술 점수가 123이죠. 돈과 기술 점수를 받고 캐릭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NPC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각 무기별로 뭐 검술이면 검술, 창술이면 창술, 부술, 총술, 궁술, 지팡이술까지 무기별 3가지씩의 정해진 기술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2가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캐릭터가 점점 성장할수록 효과는 배가 되고, 홍길동을 배운 캐릭터와 안 배운 캐릭터는 사냥시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니까 돈과 기술 점수가 아까우시더라도 레벨과 무기술이 쌓여서 강 따라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전투 향상술을 확인해보시고 틈틈이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예. 자, 일단은 뭐 일단 전투 향상술에 대해서 본인의 전투가 향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직접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창술인데요. 방어 증가술도 있고 무기 공격력 증포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이 두 개는 또 따로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흡성 증가술은 흡수를 하는 거고. 자, 이 고수분들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자, 일단 창술로 하는 거 맞는데, 이게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약간 정석을 말하자면은 어떤 전투 향상술을 찍어줘야 좋을까요? 어떤 전투 향상술을 찍어줘야 잘 찍었다고 소문날까요? 먼저 일단 방어 증가술은요, 무조건 예, 방어 단단해야죠. 갑바 단단해야 되니까 다섯 개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익히기. 익히려면요, 이거는 소모, 잠깐만요. 아니다. 기술 익히기. 뭐야? 수련이 부족하다고? 왜? 기본 부모 스킬 레벨 제한? 뭔 소리야, 이거? 자, 일단 캐시님께서 정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어 증가술 5개, 무기 공격술 5개, 마법 공격 증가술 3개,
흡성증가술 5개, 강신술 5개라고 하시네요. 자, 흡성증가술은 배울 수 있나요? 아, 부자느님께서 지금 몰래 보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채팅해 주세요. 방어 증가술이 5개, 무기 공격력 증폭술이 5개, 마법 공격력 증가술이 3개 아니면 5개, 흡성 증가술이 5개, 강신술이 5개. 결론 거의 다 5개씩 찍어야 되네요. 예. RTS를 눌러서 창수를 확인해볼까요? 기술 점수가 123이고 기술 등급이 30인데 아! 기술 등급이! 아... 120이 돼야지 제가 예판 최부자입니다. 아, 네, 최부자님 한 번씩 오시지 않았나요? 예, 재방송 명장TV. 아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조판서맨, 아, 예조판서님께서 이렇게 명장TV에도 이렇게 방문해주시고. 예조판서맨은 이제, 나라의 뭐, 예절을 가르치시고, 이제 뭐, 이렇게 매너 채팅을 이제 선도하시는, 그러던 이제, 선도부 같은 그런 존재죠, 그죠? 네. 저 욕한 사람 있으면은 좀 처벌 좀 해, 아,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네. 책으로 배운 수량 플러스 사냥하면서 올린 레벨 합쳐서 봐야 된다고요? 책으로 배운 수량. 일단 알트레스 책으로 배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이고요 여기다가 사냥하면서 올린 레벨은 26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56인가 본 아니네. 아, 허드렛 일 아니시죠. 예, 56에다가 15를 더하면은 그것도 아닌데. 아, 장비에 의한 기술 레벨이랑 유닛 수가 올려주는 기술 레벨이 있네요. 그럼 28에다가 56을 더하면은 76 더하기 8 83이네. 아, 84. 아, 딱 맞네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올릴 수 있는 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30개는 다 배웠어요. 이 경험 이제 노가다 하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경험에 의한 기술 레벨만 100을 만들면은 거의 뭐 만렙에 가까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좋네요. 누구죠? 네, 자 일단은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 김에 성도분 형조요. 수천관리? 수천관리가 뭐예요? 홍길동은 기본 기술 레벨 플러스 경험 기술 레벨만 보시면 됩니다. 자, 홍길동. 기본 기술 레벨이 이제 부족하네. 아, 기본 기술 레벨이 늘어나려면은 책을 더 읽어줘야 되나? RTX 방어 증가술 책이 있나요? 아, 아이템 아이템 책에서 없을 것 같은데. 없네. 없으면은 이거는 잠시만요. 저도 이 부분을 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솔직히 진짜 설명 개판이에요. 예, 군주혼란이 엎드려 빠쳐시키고 몽둥이로 좀 몇 대 때려줘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제가 일단 리뷰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그 밑에 커서에서 선택해야 돼요. 흡성 증가술, 흡성 증가술 5개라고 했거든요. 사거리 증가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강신술, 기술 익히기. 아니 뭐 다 안 된대. 아, 나 많이 멋져세요. 그 영웅강림하면 어차피 원거리 돼서 무술 뭐예요. 네. 아니 이거를 이 따구로만. 아, 나오네. 41개의 기술 점수와 68. 아, 돈이 이렇게 나오구나. 될 수 있지 않나? 이건 되네요. 무기 공격력 증폭술도 5개로 올리라 했었죠. 위에 나오네요. 예. 5개의 기술 점수랑 기술 점수에서 5개. 그리고 이거 얼마야? 아,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었나? 7400, 2억 7400. 예.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나 왜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수련이 부족하다는데. 이거는 왜 되지? 이건 된다고 하네. 흡성이 짱짱맨이라고 하시네요. 예. 흡성이 말 그대로 이제 흡혈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아니, 이게 애매한 게 무기 공격력 증폭술의 흡성인지 강진, 이거 왜 이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군주 개 망해야 돼, 이 칵씨. 이따구로 놔두면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 초보자 배포 모른다, 이러면. 물어보면은, 이게 지나가는 분 물어봐가지고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놔두면 참. 그러니까 쭉 일렬로 나열해놓고 하나씩 원하는 거 배우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소분류를 해놨으면은 이것도 소분류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 참. 아, 여기 밑에 있네요. 흡성 증가술. 이거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되나요? 아, 기술 레벨이 부족하다고. 수련을 해야 된다고. 아, 예, 기술 레벨이 아니라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책으로 배운 레벨 플러스 경험으로 인한 레벨이 홍길동이 말한 부모 레벨이에요. 아, 부모 레벨이 60. 최동서봉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깡. 아, 네, 감사합니다. 기본 부모 레벨이 그거네요. 예, 책으로 배운 거랑 경험으로 이제 실기. 그게 이제 레벨 6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저는요, 책으로 배운 거 30에다가 56이네요. 아, 60 되려면 좀 멀었구나. 하나씩 볼까요? 이것도 60 돼야 되고, 이건 55. 제가 56이니까 배울 수 있네요. 이것도 65네.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뭐 못 배우는 건가? 이건 60이네. 흡성 증가술에 이거. 아, 처음. 아니, 잠깐. 기술 익히기를, 예를 들어서 이걸 눌렀는데, 익히기를 하면은 흡성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법 사용 간격 감소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인터페이스 개그지같이 나가지고. 아, 나 어떻게 알아. 이거 애매해서 그냥 접을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애매함에 막혔을 때 접더라고요. 군주 온라인이 진짜 먹고 살고 싶으면 직원분들 귀 쫑긋 세우고 이딴 거를 다 잘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일률로 나열해주면 몰라도. 마법 공기, 아, 이게 클릭한 게 증가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흡성은 이렇게 클릭하고 증가하는 걸로 알겠는데, 마법 사용, 이거 왜 있는 거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아, 강신술. 피로 도력. 뭐 나오는 게 없네? 그거는 처음, 네. 배울 때 적용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군주 온라인 많이 어려워요. 예. 자, 일단 저는, 일단 그 중에 하나인, 무기 공격력 증폭술. 요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찍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돈이 68억이 드네요. 6억 8천이 드네요.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무기 공격력 증폭술이 상승되면서, 제 무기 공격력이요. 무기 공격력이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왜 이래? 자, 오히려 제 무기 공격, 아, 아니야, 아니야, 탭. 됐다. 아, 네. 5001 정도가 최대 데미지였는데, 약간 증가했네요.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비깝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상위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방어 증가술 5 찍어야 되고, 무기 공격 증폭술 5, 마법 공격 증가술 5, 흡성 증가술 5, 강신술 5까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봐서 하나하나씩 방어 증가술부터 쭉 꾸준히 차례차례 잘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템 좋은 걸 껴줄수록 효과도 더 좋아져요. 오, 파치업자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예능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